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K-POP 시장에 메타버스가 도입되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성장주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내에서 종목을 계속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소외됐었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K-POP의 메타버스를 좀 도입하는 움직임들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류 메타버스인 이제 K-Wonderland 누적 방문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Wonderland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구축한 한류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류 팬이 언제 어디서나 뭐 K-컬처를 즐기고 직접 K-콘텐츠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문객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버추얼 아이돌인 메이브가 10개국 차트인 성과를 냈습니다. 뭐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에서 인지를 높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음악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사이버 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전에 뭐 사이버 가수 뭐 아담이라고 해서 이제 활동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는 뭐 별로 성과를 못 냈죠. 근데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결합되면서 이런 사이버 가수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메타버스와 K-POP을 결합한 지식재산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스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메타버스와 K-POP을 결합한 IP 시장 선도 업체입니다. 그래서 독립법인을 설립한 지 1년 만에 4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최근에 다양한 IP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K-POP을 같이 아우르는 콘텐츠 업체가 고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국내 통신 3사도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들 확인됩니다. 그래서 국내 통신 3사는 각각 이프랜드 그리고 유버스, 지니버스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요. 국내 대표 플랫폼 업체들의 메타버스 투자 확대는 투자자들에게 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는 제가 오늘 덱스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시각 특수효과 제공업체입니다. 국내 대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이제 음향효과라든지 뭐 특수효과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제작 작품이 천만 영화였죠.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참여를 했고요. 최근에는 그 서울의 봄 제작에도 참여하면서 좀 이슈가 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K-POP 업체와 콘텐츠 제작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또 3D 캐릭터를 또 제작하고 그리고 모션 기술을 더해서 향후 XR 홈쇼핑이라든지 뭐 K-POP 공연 이런 부분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우디 특수효과 시장의 신규 진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사우디 중소기업장 일행이 이제 버추얼 기업인 비브 스튜디오스를 찾아서 사우디에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비브 스튜디오스와 연합체를 결성을 했었습니다.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효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앞으로 해외 계약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멘텀 중에 하나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덱스터 차트를 보면 이제 2021년에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2월에 이제 저점을 찍고 완만한 반등으로 돌아섰던 모습이고요. 어제 급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봄 효과한 것 같아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 이상을 돌파하다 보니까 제작에 참여한 덱스터가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약간의 오버슈팅이었죠. 어제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 오늘도 추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 타이밍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매수가를 이제 8,700원 이하로 잡았는데 현재가가 8,530원이니까 네,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역시 저항선에 걸리는 가격으로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상황 살펴봤고요. 관련 종목으로 덱스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 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미용 기기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미용 기기 관련주들이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3분기 이후에 조금씩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이제 최대 미용 기기인 인모드가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를 이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고금리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비 위축에 관련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이런 이제 가이던스 하향을 이끌어 왔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 관련돼서 경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의식주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소비가 뭐 여전히 강한 그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피부 미용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런 소비는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4분기, 그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미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 미용이 을 이제 처치한 이후에 이제 햇빛을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계절보다 겨울이 햇빛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선호한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고요. 이와 더 맞물려서 지금 국내 이제 여러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감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원택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레이저를 활용한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 이제 올리지오라는 그 제품 인데요. 국내 최초의 이제 포노폴라 방식의 이제 RF 피부 미용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기업 실적은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9%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0% 상승한 9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미주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도 해외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적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 수출에 대한 해외 수출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출 대 내수 비율이 한 반반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 성장성이 좀 더 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3분기 올리지오 X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일단 뭐 4분기 이후서부터 실적이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지오 X 같은 경우 출시 한 달 만에 60여 대를 납품할 만큼 대수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미용기기 관련 쪽으로는 상당히 큰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캐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도 향후에 이런 북미 지역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택 아시아라는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마케팅을 강화한다라는 측면도 내년에 실적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올리지오가 이제 판매 대수가 증가한다라는 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소모품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기에 대한 매출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이제 이런 소모품에 대한 증가량도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일 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면서 22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1월 17일 이후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17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동안 117만 주를 매수할 만큼 지금 연기금이나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난 8월 달 고점 이후에 지난 이제 11월 16일 저점까지 한 절반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만 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은 8,000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의료 미용 기기주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원택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